책임집니다. 행복한 안전생활의 시작, 유니타출 넘버 1. 오늘 특별 MC로 유키스의 동호훈 씨 나오셨습니다. 동상상목으로 컴백한 유키스 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 팀 멤버 훈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유키스 하면 지금 한류의 선두주자입니다. 난리야. 중국, 태국,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 해외 이제 공연하다 보면 각 나라마다 이 팬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조금씩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팬분들이. 일본은 경청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저희가 막 공연을 할 때 이렇게 호응 같은 걸 잘 안 해주시고 다 듣고 계시다가 노래가 끝나면 이제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주시는 그런. 그래요? 예, 그런 문화가 네. 좀 있어요. 아직 홍보가 덜 됐나봐요. 원래 일본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해주고 하는데.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워낙 팬분들이 많이 오셔요. 인구수가 그렇죠.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노래하다 보면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쑥덕쑥덕 되시는 건데 그게 너무 많으시니까 저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게 네. 좋아지면 그렇죠. 너무 저만 근데 동호 씨는 중학생 때 데뷔를 해서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대에서 멋있는 척을 해도 훈 씨가 볼 때 형으로서 아 그래도 아직 애구나 이런 게 네.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동호 군이랑 제가 이제 공상장군 무대를 쓰고 있었어요. 네. 네. 동호랑 저랑 이렇게 서 있거든요. 제가 맨 뒤에 있고. 네. 근데 갑자기 동호 군이 앞에서 형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막 흘러나오고 있는데 띵띵 이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 반대에 동호, 맞춰서 네 형 미안해 그러길래 동호야 왜 갑자기 그럴 수 있죠 뭐 긴장되니까 아, 피아노만 나와야 되는데 아. 베이스가 같이 나왔어 말쟁이 그러니까 넘버원 유치원의 패셔니스타 서현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난 멋쟁인데요 오늘도 제 나름대로 옷을 차려입은 서현이 한여름 원피스를 입고선 딸을 보며 엄마는 말이 막힙니다. 감기 기운도 있는데 이렇게 짧은 옷 입으면 어떡해. 너 옷 안 갈아입으면 오늘 유치원 못 갈 줄 알아. 오, 엄마를 때려보는 거야. 그렇게 엄마와 서현이의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결국 딸의 말을 들어주는 엄마. 링인 줄 알았어요, 링. 서현이는 여름 원피스를 입고 유치원에 갑니다. 아들이요? 링. 아, 링. 그날 오후. 아니나 다를까 유치원에 다녀온 서연이 왔어? 아파 감기가 심해졌습니다 또일러네 그래도 애들이 예쁘댔어 으이그 누가 널 말려 안되겠다 약 먹자 엄마는 열을 내리기 위해 해열제 시럽을 먹이는데 추워도 얇게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감기 걸려 제가 그래요 네? 약도 잘 먹네. 우리 서현이 약 잘 먹었으니까 사탕 줄까? 응, 응. 엄마 최고. 유난히 사탕을 좋아해 충치로 고생했을 터라 사탕은 늘 그림의 떡이었는데요. 오늘만 특별히 먹게 합니다. 약을 먹였는데도 쉽게 열이 내리지 않아 열감기에 좋다는 차를 먹이기로 한 엄마.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대로 끓여 먹입니다. 아, 뜨거워. 엄마는 감기 때문에 축 처진 서연이의 기분을 풀어주려 매니큐어를 발라주기로 하는데. 어우, 매니큐어 기분 좋죠. 서연아, 근데 이거 냄새 좀 이상하지 않니? 몰라. 나 코 막혀서 냄새가 안 나요. 아, 귀엽다. 그래? 오래돼서 그런가? 반짝반짝 빛나는 손톱을 보며 웃는 서연이 엄마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그날 저녁 밥을 통 못 먹네 여보 서연이 좋아하는 거 좀 꺼내줘 엄마 나 젓갈 먹을래 어머 젓갈을 좀 그만 먹어야 되는데 짠 거 좋아하는구나 원래 보통 햄이나 소시지를 찾는데 그쵸 그러니까 저도 자니까 밥이랑 저도 오징어 젓갈을 서른 살 꿈꾸고 먹었거든요 좋아하는 반찬을 꺼내주자 그때서야 밥을 먹는 서연이
밤이 되자 열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아 서윤이에게 해열제 시럽을 한 번 더 먹여봅니다. 다음날 아침 서윤아 어떻게 된 일인지 온몸에 심장을 흘리며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서윤이. 서윤아 서윤아 정신 차려봐.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가 열감기가 급성 중이염으로 발전했고 청력에 이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4살 기준이네 부모님. 기준이는 외할머니와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오늘도 외할머니네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할머니! 아유, 우리 기준이 왔어요? 할머니 밥 주세요. 일찍 서두른 덕에 오늘은 엄마도 함께 아침을 먹는데요. 아우짜, 엄마, 국에다가 소금 갖다 부었어요? 어디? 안 짠데? 나도 안 짜. 맛있어. 할머니 손맛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조금 짜다 싶은 음식도 잘 먹는 기준이. 엄마, 기준이 열 좀 나더라고요. 저번에 그 사놓은 그 해열제 있죠? 응, 잘 놔뒀어. 먹일 테니까 걱정 말고 출근해. 그럼 애 약 좀 부탁드려요. 저 갔다 올게요. 겨울에 감기로 고생했던 기준이 미열이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을 먹이기로 하는데요. 할머니, 한 컵 더 먹을래요. 기준아, 여기 보면 하루에 세 번 한 컵씩만 먹으라고 되어 있지? 네. 그 대신 할머니가 젤리 줄까? 네. 조금만 기다려. 어색하다. 원래 아픈 손자를 위해 젤리를 꺼내주는 할머니. 달아줘요. 달아가지고 맛있어. 우리 기준이 젤리 먹자. 네.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맛있게 먹는 기준입니다. 웬일인지 조용한 기준이. 평소 같았으면 온 집안이 들썩거릴 정도로 뛰어다녔을 터. 왜?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바르다 서랍에 넣어둔 오래된 물결을 물감 삼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소마공이 방바닥에다 이거 매니큐어 다 칠해놨네. 냄새가 진동을 해. 저쪽 가서 얼른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결국 벌을 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털썩 쓰러지고 맙니다. 일어나, 일어나. 이 녀석이 어디서 잔 깨는 배워가지고. 할머니 머리가 뜨거워요. 그래? 어디 봐. 응? 열이 더 오른 것 같네. 민간요법을 써보기로 한 할머니. 쑥과 검은콩을 끓여 기준이에게 먹여봅니다. 그날 밤 엄마의 야근 때문에 기준이는 할머니와 자게 되는데요. 자기 전 해열제 시럽을 한 번 더 먹입니다. 잠시 후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고 있는 기준이.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다행히도 열은 많이 내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심각한 뇌손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네? 열감기에 걸린 두 아이. 열을 내리기 위해 두 아이 모두 해열제를 복용하고 감기에 좋다는 병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돼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감기가 심해지게 된 것은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 그렇다면 서연이와 기준이가 고열에 시달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고열에 시달리게 됐을까요? 해열제를 분명히 먹였는데. 네. 일단 그 어린이가 짠 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해열제가 달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해열제 맛있잖아요, 그죠? 짠 거랑 단 거랑 섞이면 열이 나요. 오! 그렇구나. 약간 우리 스타일인데, 우리 스타일. 새로운 방식으로. 저분 아이돌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아이돌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우린 뭐 합니까, 그러면? 어저께 책을 열심히 읽더라고 해서 무슨 책인지 물어봤더니 길령님이 읽는 그 의학서적 있죠? 카메라 보시죠. 노래 보고 있는.